대충 쳐도 다 맞아요. 안녕하십니까. 오른 장인으로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게리 형입니다. 이제 오른에 대해서 제가 많은 강의 영상을 올렸는데 그래도 아직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짤막하게 오른의 룬, 초, 중, 후반, 운영 알고 있는 꿀팁 같은 것들을 제가 짤막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룬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실 점 계속 바뀌어요. 이것도 또 최근에 또 바뀐 룬입니다. 일단 착취의 소나기, 뼈방패, 번데기, 소생, 그리고 부특성은 영감으로 비스킷, 시간 왜곡, 물약 이렇게 듭니다. 이 룬을 드는 상대는 탱커류 혹은 근접. 예를 들면 뭐 신지드나 마오카이, 노틸러스, 초가스, 나서스 이런 약간 땡땡한 사이온 근접으로 이제 계속 싸우는 애들 상대로는 착취 오르눈을 듭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뭐 여기서 만화 순환 팔찌나 뭐 기미남 이렇게 들거나 뭐 주문 장르를 든 적도 있는데, 왜 영감 룬을 요즘에 채용을 하냐면 이 부특성 룬을 선택하면 또 이제 스탯이 달라집니다. 스탯 결이 마법을 들면 체력 15에서 135 레벨 비례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적응력으로 이제 공격력이나 주문력이 올라가죠, 마법을 들면. 하지만 영감을 들면 30에서 270. 사실상 오른한테 필요한 게 체력이거든요. 오른의 W 스킬이 오른의 피가 늘어나면 쉴드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오른에게 쓸모없는 그 공격력과 주문력을 배제하고 차라리 체력을 올리자 해서 이제 비스킷과 시간 왜곡 물약. 오른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만화 소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만화 소모 플러스 초반에 약한 라인전을 버티기 위해서, 존버하기 위해서 비스킷 배달과 시간 왜곡 물약 전 요즘엔 이렇게 들고 있어요. 취향에 따라서 뭐 통찰력을 드셔도 되고 아니면 비스킷 신발, 비스킷 신발을 가셔도 되고. 룬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뼈방패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라인전이 정말 쉬운 상대다, 뭐 나서스나 뭐 가렌 뭐 마오카이 이런 탱커류는 거의 다 이기거든요, 문도.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들어서 포탑을 빨리 미는 쪽을 선택하고, 탑이 무슨 피오라 좀 약간 빡센 좀 힘든 라인전이다 그런 뼈방패를 무조건 채용을 하고, 번데기가 생각보다 이게 체력 50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비등비등한 라인전을 이기게 하고 지는 싸움을 또 이제 버티게 해주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상대 탑이 굉장히 만만하다 그러면 뭐 재생의 바람이나 사전 준비를 들어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소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막 효과, 오른 W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소생을 드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콩콩이 룬 같은 경우에는 근접해서 평타를 칠 수 없는 챔프들, 뭐 예를 들어서 케넨, 갱플랭크, 티모, 제이스 같은 경우에는 붙으면 지거든요. 오히려 Q에서 E로 들어가서 착취 한 대를 친다? 그러면 오른의 스킬이 다 빠져있기 때문에 뒤 돌아가면서 빼면서 이제 엄청난 데미지를 맞습니다. 근접할 수 없는 챔프들, 솔직히 갱플랭크 제이스 상대로 착취를 들어서 평타를 못 치거든요. 평타를 친다 하여도 저만 손해가 아마 극심할 거예요. 그래서 콩콩이를 들어서 이제 저도 견제를 하는 거죠. W 견제, Q 견제. 그리고 이 친구가 CS를 먹으러 올 때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콩콩이를 든 이유고요. 이거 먹으러 오겠죠? 견제, 데미지 많이 박히죠? 이게 핵심이에요. 저도 라인전 단계에서 딜 교환을 계속하면서 이제 상대가 피가 한 50% 이하가 되면 궁극기로 이제 솔킬을 노리는 약간 그런 운영으로 갱플랭크, 피오라, 카밀 이 세 챔프, 거의 이 세 챔프? 이 세 챔프 저격으로 만든 룬입니다. 멀리서 쏘거나 근접에서 내가 지는 애들, 다리우스, 다리우스도 콩콩이 드셔야 됩니다. 다리우스가 근접이라고 착취의 손길 들고 맞다이를 친다?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룬 같은 경우에는 패치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룬이 상향이 되고 어떤 룬이 너프가 된다 그러면 이제 오른이 드는 룬도 바뀌겠죠? 나중 가면 제가 드는 룬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서들 이제 룬 설명 끝났고, 오른의 초반 꿀팁, 정말 당연하지만 모를 수도 있는 약간 사소한 팁이긴 한데 초반에 터지는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말 사소한 팁이 뭐냐면, 탑의 상성을
정글러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초반에 오른을 살펴보시면 W 1레벨에 17초, Q 9초, E스킬 16초. 그러니까 오른이 초반 단계 라인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오른이 취약하면 그 라인 그냥 땡기면 되지 않냐, 그게 핵심이에요. 예시기 때문에 약간 극단적으로 가겠습니다. 제이스, 다리우스, 퀸, 케넨, 뭐 나르, 이런 이제 1레벨에 엄청나게 강력한 챔프가 나오면 오른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채팅으로 정글님 역버프 가능하신가요? 이게 뭔 소리냐면 요즘에 다들 아시겠지만 바위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바위계가 돈도 많이 주고 경험치도 많이 준다. 정글러들이 바위계 싸움이 굉장히 민감하고 바위계 싸움이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 하지만 오른은 초반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글러가 정상인 동선을 밟아서 여기서 적정글러랑 마주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오른은 여기서 이 아직도 1레벨일 거예요. 여기서 한 미니언 6, 7마리 있고 상대방은 2레벨이 찍혀있을 거예요. 라인을 먼저 밀어놓고 백업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오른은 여기서 비게이브 먹다가 여기서 어리버리 까다가 저도 이제 부랴부랴 백업을 간다 해도 이미 우리 정글러는 죽어있겠죠. 바위교도 뺏기고 내 딴에는 당연히 탑 주도권이 없어요. 나만 아는 사실이야. 근데 정글러 분들은 몰라요. 이걸 탑 상성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정글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웬만한 티어가 되지 않는 이상 탑의 상성을 몰라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정글러한테 초반에 제가 3렙까지 주도권이 없다, 포탑에서 받아 먹어야 된다, 그냥 정버프를 하셨을 때 제가 바위계 싸움을 지원을 못 간다, 이렇게 미리 채팅을 쳐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정글러가 알아서 이제 이거 먹고 뭐 이거 먹고 내려가서 이걸 먹겠죠. 말을 했으니까. 생각보다 많이 터져요. 이 사소한 브리핑 하나로 이걸 미연에 방지를 하셔야 돼요. 이 채팅 하나로, 정글님 이 채팅 하나로 이걸 미연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라인전을 하다가 딜 교환을 했어요. 이제 브라움이 텔포를 탑니다. 하지만 오른에 남아있는 스킬이 Q밖에 없다. W가 쿨타임이고 E도 이제 지형 지물에 박지 못하고 궁극기도 쿨타임이다. 이럴 때는 적의 텔포를 어떻게 끊냐면 Q 스킬을 활용해서 끊을 수가 있습니다. Q를 사용하면 이렇게 기둥이 생성이 되는데 이 기둥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끊을 거예요. 이렇게 끊깁니다. 이게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트런들 기둥을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방이 텔포를 탔을 때 이제 트런들이 기둥을 빵 올리면 이제 챔피언이 공중에 뜸으로써 텔포가 끊기는데, 방금 공중에 뜸 떴죠? 물론 이 상태에서 야수호 궁도 들어가고요. 하지만 이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사정거리가 널널한 상태에서 Q를 쓰면 뒤에서 생성이 됩니다. 원래 이런 스킬이에요. 이걸 이제 최대 사거리에서 쓰면 텔레포트를 끊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른의 꽃이 궁극기죠. 이제 궁극기 초중반에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냐, 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이거는 진짜 다 알고 모두가 하는, 그냥 이제 라인전에서 솔킬각이 나왔다 그러면 라인전에서 혼자 궁 쓰기, 혹은 갱킹이 왔을 때 궁 홈으로 궁 쓰기. 이거는 이제 너무 뻔하니까 빠르게 넘어가고 이제 두 번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른의 스킬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오른의 엄청난 큰 장점이 라인 클리어입니다. Q 스킬, W 스킬, E 스킬 모두 범위 스킬이기 때문에 Q, W, E 스킬 하면 이게 미니언이 한 번에 클리어가 돼요. 라인 푸시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라인을 먼저 밀고 이제 미드 로밍을 가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방법인데 사실상 이 방법도 그렇게까지 꿀팁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방법은 여기 바위계만 있어도 무산이 되고 거의 여기 삼거리에는 와드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 탑 라이너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탑에서 이제 맞다이를 해요. 막 이제 싸우다가 서로의 만화와 체력 다 고갈이 됐어. 그럼 알 거예요. 아, 서로 집을 가는구나. 그냥 뻔히 보이죠? 리코를 탑니다. 그럼 이제 상대방도 알아요. 아, 상대방 집 갔다. 이렇게 뭐 브리핑을 하거나, 옳은 집 갔다. 이렇게 하거나, 이제 뭐, 어차피 집 갔으니까 브리핑을 안 할 때도 있죠? 자, 이럴 때. 서로 이제 집을 갔을 때, 바로 탑으로 뛰지 마시고, 우리 팀한테 물어봐요. 뭐, 스펠 빠진 데 있나? 아마 미드나 바텀 둘 중에 하나는 빠졌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정글러 갱도 있을 테고, 아니면 싸우기 때문에 탑을 바로 올라가지 마시고 바로 뛰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부터 저희 진영이기 때문에 시야가 없죠. 쉽게 생각해서 판테온이나 사이온을 생각하시면 돼요. 판테온이나 사이온이 첫 귀환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텀에 쭉 걸어가서 사이온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궁을 타서 바텀에 영향력을 펼치고 탑에 텔포를 타죠.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가면서 직선갱 바로 어마어마한 사거리 바로. 근데 주의할 점은 플래시가 빠진 라인을 가라. 바텀에 플래시가 빠졌으면 바텀을 가시면 되고, 미드에 플래시가 빠졌다면 미드를 가셔야 됩니다. 플래시가 있는 상태로 가면 헛걸음할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게 스플리프시. 사실상 오른이 탑챔프 탱커이기 때문에 스플리프시에 굉장히 취약을 해요.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첫 번째 방법, 제일 뻔한 것부터 제가 설명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막으러 간다. 일단 가장 간단한 방법, 막으러 간다. 텔포가 있을 때 막으러 간다. 싸우지 말고 미니언을 지워라. 이 정도? 근데 이거는 좀 1차원적이고 휘둘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고, 두 번째 방법, 탭을 눌렀을 때 우리 미드라이너를 봐야 돼요. 우리 미드라이너가 탈론이나 에코, 뭐 르블랑, 아니 뭐 제드, 스플릿이 좀 최적화되어 있는 챔프다. 그러면 그 미드라이너한테 스플릿을 맡기는 거죠.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제가 오히려 또 라인 클리어가 괜찮기 때문에 미드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탑을 쓰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변형으로 약간 라인 스왑을 적절히 해서 이제 그쪽으로 보내면서 이제 저는 라인 스왑에 대한 부담감을 좀 어느 정도 더는,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궁극기를 활용해서 이니시를 먼저 걸어라. 4대5를 걸어라인데 피오라, 뭐 이렐리아, 카밀, 나르, 요즘에 나르 막 모란건 같은 거 들잖아요. 템 세팅부터 그 챔프들은 스플릿을 하기 위해서 스플릿을 이기기 위한 템트리를 가요. 공템, 뭐 공속템, 피읍템, 스플릿의 최적화. 어차피 오르는 스플릿 약하니까. 그러니까 스플릿 주구장창 할 거예요. 이럴 때 뭐 막을 수도 있겠죠. 제 첫 번째 방법, 막을 수도 있고 미드를 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른이 누굽니까? 이 사기적인 사거리, 오른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장점 중에 하나, 사기적인 이니시에이팅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스멀스멀 피오라가 바텀을 민다. 그러면 팀원들한테 말해서, 아, 저 스플릿 막으면 어차피 전 휘둘린다, 못 막는다. 4대5 걸어버리세요. 그냥 미드에서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미드에서 걸거나 바텀으로 부르세요. 스플릿에 휘둘리지 마시고 스플릿 하는 애를 부르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한타를 하라 이거죠. 굳이 막으러 가는 방법도 있지만 훨씬 더 좋은 방법은 그냥 이니시를 걸어라. 오른 궁은 이니시에이팅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 세 가지 방법 중에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애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른 같은 경우에는 뭐 콤보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데 솔직히 다 필요 없어요. 콤보는 그냥 그때그때 센스로 우겨넣으시면 되고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Q2콤보. Q2콤보가 뭐냐면 Q스킬을 사용하시면 용암 기둥이 생성되고, 지형입니다, 지형. 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지형에 박치기를 했을 때 에어본, 말파이트 궁극기처럼 에어본을 발생하는데, 그냥 이 콤보만 아셔도 뭐 오른 그냥 오른 좀 하네? 이 정도 소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실전에서 거의 이거밖에 안 써요. Q를 사용하시면 하나 둘 셋 한 3초 정도? 3초 있다가 이제 기둥이 생성되는데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Q를 사용하시고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에 이 스킬 누르시면 돼요. Q 하나 둘 셋 빵. 이렇게 사용하시면
이제 기둥이 올라오면서 저는 돌진을 하면서 아다리가 딱 맞아요. 큐 하나 둘 셋 빰. 이게 은근히 피하기 어렵거든요. 왜냐면 Q를 히트했을 때 둔화예요, 둔화. 이 Q를 맞으면 상대 챔피언이 둔화가 걸리기 때문에 최적화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갱호응도 굉장히 좋고 은근히 솔킬 각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Q 하나 둘 셋 콤보가 난 이제 마스터를 했다. 그러면 2초 하나 둘 얍 Q 쓰고 하나 둘 빰. 이게 최적화예요. 제가 해보니까 2초가 진짜 Q 쓰자마자 아슬아슬하게 기둥이 딱 올라오면서 아다리가 딱 맞거든요. 이게 2초입니다. 2초 똑같이 Q 쓰고 하나 둘 빰. 최적화 Q 쓰고 하나 둘 빰. 이게 최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점 잘 보시면 이 Q의 사거리와 E의 사거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리에 사용하셔도 제자리에서 써볼게요. Q E 사거리가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Q를 쓰고 이렇게 무빙을 칠 때 뒤로 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사거리가 똑같다고 했죠. Q 쓰고 하나 둘 이렇게 뒤로 치잖아. 그럼 안 맞아. 무빙을 치실 때 약간 앞무빙 Q 하나 둘 셋 약간 앞무빙 이 Q의 범위에서 벗어나시면 맞지 않습니다. Q 쓰고 막 뒷무빙 이렇게 쳐버리면 이거 안 맞아요. 이렇게 안 맞기 때문에 Q 쓰시고 약간 이렇게 앞무빙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오르는 이것만 마스터하셔도 절반은 하신 겁니다. 정말 중요한 콤보고 콤보가 몇 개 있긴 하지만 이것만 아셔도 돼요. 뭐 이거 응용한 콤보가 있긴 한데 뭐 이런 콤보가 있긴 한데 이것도 이 하나 둘 빰 이거 못하면 못해요. 근데 이 하나 둘 셋 빰이랑 하나 둘 빰만 하시면 이 콤보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Q 궁 E 돌아가는 거 맞추고 나가는 거 맞추고 평타 W 평타 이게 콤보인데 이 Q E 빵만 하시면 그냥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 알아주면 됩니다. 이 궁극기 활용법을 또 빠질 수가 없겠죠. 많은 오른 초보 유저분들이 궁극기를 아마 요렇게 쓸 거예요. 아마 이렇게 쓸 겁니다. 하지만 저는 궁극기를 이렇게 씁니다. 보지 않아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 무빙을 끝까지 봅니다. 이거는 아 근데 이거는 좀 설명드리기 어려운 게 이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궁을 이렇게 썼어요. 저는 처음부터 궁을 쓸 때 이거 안 봤어요. 이게 왜 치는 모습을 안 보고 이 상대방을 끝까지 보냐면 상대방이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이 궁극기를 사용하면 막 일로 가고 일로 가고 막 전멸 쓰고 막 난리 부르스 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끝까지 봐야 돼. 만약에 궁을 여기다 썼어. 근데 이지리아는 일로 도망가. 그럼 일로 날려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궁극기 오는 거는 이거는 솔직히 좀 애박이긴 한데 이건 설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많이 써보셔야 돼요. 이렇게 쓰는 게 이렇게 연습하는 게 정말 정교하고 초대박 장거리 궁극기 쓸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다 쓰고 여기 가만히 있지 않아. 여기 써야지. 이게 생각보다 오른 궁이 느려요 여러분들. 느려서 판정에 살짝 뒤로 가도 다 맞습니다. 살짝 뒤로 지나가도 다 맞아요. 그러니까 오른을 천판 정도 한 장인은 이런 식으로 오른 궁을 연습을 했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 이게 궁극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안 어려워. 그냥 느려. 그냥 안 보고 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막말로 안 보고 칠 수 있어요. 이거 치고 누르고 쉬워요. 판정이 되게 좋아요. 이게 되게 어렵고 아 뭐야 이거 말도 안 되잖아인데 은근히 해보세요. 쉽습니다. 판정이 되게 좋아요. 판정이 그냥 여기 있다가 그냥 올 것 같죠? 벌써 왔죠? 이런 느낌? 대충 쳐도 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백날 그냥 여기 보면서 막 이렇게 예측군을 날린다? 여기 이미 없어. 상대방은 이미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팁은 궁극기를 사용하실 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라.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 정교하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그리고 한타를 파괴시킬 수가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탱커를 또 너무 안 좋게만 보시지 마시고 또 그들의 또 매력이 있으니까 탱커 챔피언들도 가끔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